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지랑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원룸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남구 대명동에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대표 먹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안지랑 내거리 인근에 8m 8m 코너에 5층 건물입니다. 대로변에서 100m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 젊은 세입자층에게 인기가 많으며 향후 W역세권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KTX 서대구 역사를 이어주는 트램 노선이 안지랑역을 시작해 두류내거리 지나 서대구 KTX 역사로 이어지는 1호선, 2호선 순환선 연결이 되는 위치이며 건물 앞 동신전보, 건물 뒤 인도지구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변 변화에 기대가 높으며 대구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 가톨릭대학교 병원과 영남대학교 병원 중간에 위치해 의과대학 학생들, 병원 종사자 등등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위치입니다.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외관만 딱 봐도 눈에 딱 띄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이 주변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건물이 5층 건물이고 이 건물 뒤편에 좌측편에 저 건물이 5층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주인세대가 제일 위에 있는데 주인세대 전망이 확 트여져 있어요. 앞쪽으로 앞산이 보이는 남쪽 방면에는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서 주인세대 전망도 시원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8m 코너변입니다. 지금 차량이 나가는 쪽 여기서 100m만 걸어 나가면 바로 대로변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길목으로 나가셔도 안지랑역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지랑역은 향후 W역세권이 되는 그런 큰 호재가 있으니까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고요. 1층에는 지금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 향수, 뭐 비누 만드는 그런 사무실인 것 같아요. 자, 건물 주차장은 여기 건물 북쪽편으로 주차 라인이 6대 그어져 있고요. 건물 남쪽편으로 주차 라인이 2대 더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편으로 보시면 남쪽으로도 주차가 2대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천장은 SMC 소재로 천장이 마감이 되어 있고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다가구, 이런 다가구는 4층 건물인데 오늘 건물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주인세대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듭니다. 일단 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딱 들어오면 여기 라임스톤으로 외장 입구에 마감을 해두셨는데요. 입구가 딱 돌 색깔이 밝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아 이게 기계실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렇게 또 그레이톤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자, 2층 구조는 여기 3룸이 두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3층은 이제 원룸과 2룸으로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엘베 내리면 바로 이렇게 2층에 두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에 3층은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우 엘리베이터도 12인승 엘리베이터 아우 그다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층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은 4가구, 5층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3층에는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원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현재 공실 없이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50만원 정도, 그리고 전세는 8천에 이렇게 전세로 받아두신 세입자도 있고요. 여기 4층에는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 2개는 원룸이고 정면에 2개는 2룸입니다. 2룸은 전세 1억 1000에 근데 임차가 된 상태이고 제일 위층 여기는 제 주인세대하고 원룸 한 가구 있는 구조인데요. 좌측에 주인세대 그리고 주인세대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는 원룸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세대는 옥상, 단독으로 옥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옥상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인세대 여유적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참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이 많거나 식구수 많으신 분도 오늘 건물 주인세대 한번 보시면 나름 조건은 맞으실 거예요. 거주하실 분들
오늘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일단은 1층으로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1층으로 내려왔고요.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8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4가구에 대지 231제곱미터, 건물 508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70평이고요. 건물 구평수 환산시 154평입니다. 건축년도 2020년 10월 23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 8대,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8m, 8m 북서 도로 접하고 있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4억, 대출은 8억이 있고요. 임대 보증금 현재 모두가 임차가 다 된 상태입니다. 10억 6천만 원. 현재 인수가 5억 4천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현재 건물의 월 수익 444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157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오늘 건물은 7억 9천만 원에 인수가 가능하시고 거주도 가능한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오늘 이 건물은 앞으로 발전도 많고 기대가 높은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정말 트램 노선이 안지랑역으로 딱 서면 한층 더 동네 분위기가 상승을 하니까 그런 점이랑, 그리고 건물 앞 동신전보 옥상에 올라가면 보였을 텐데 동신전보가 바로 요 길목 앞에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 컴퓨터 세탁소 요 앞까지도 지금 아파트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이 또 정비가 되고 나면 이 건물 인물은 더욱더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